안녕하세요, 하트입니다. 오늘은 작은 보름달을 닮은 뿌띠 풀문백을 같이 만들어 볼 거예요. 필트위스트 마크라메 코튼이라는 기존 필트위스트 마크라메 실보다 굵은 실을 사용을 했는데요. 100% 면사라 뜨는데 손에 피로도도 덜하고 무늬 표현에 좋은 적당한 굵기가 짧은 뜨기를 활용한 가방을 더 예쁘게 표현해 주는 것 같아요. 원형 가방은 템버린백이라고 지퍼로 여밈을 하거나 이렇게 덮개가 있거나 없거나 하는 여러 가지 스타일로 많이 접해 보셨을 텐데요. 이번 뿌디 풀먼 백은 필트 위스트 마크라메 코튼 실한 볼로 크로스 바디 백으로 사용할 수 있는 예쁜 끈까지 완성할 수 있도록 준비를 했어요. 혹시라도 직접뜬 끈이 싫다 하시면 제가 사용한 부자재인 버클 가죽 가방 끈을 달아 주셔도 너무 예뻐요. 저는 뜨개 끈과 번갈아서 사용을 할 거예요. 베이지색으로 쉐입을 잡고 보니 실이 조금 남아서 핑크색은 가방폭을 살짝만 키워봤는데요. 뜨고 보니 베이지색의 밸런스가 더 좋아 보여서 영상에서도 같은 사이즈로 만들 거예요. 제 핸드폰인 갤럭시 노트 기종은 수납이 어려운 귀여운 사이즈라 사이즈를 키우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뜨는 방법 그대로 원하시는 만큼 원형 단수, 몸통 뜰때 사슬뜨기 코스만 늘려주시면 됩니다. 필요한 준비물로는 저는 오늘 필티스트 마크라메 코튼실 한볼 사용해서 만들어 볼 거고요. 바늘은 모사용 코바늘 10호, 6mm 사용해서 떴어요. 19mm 자석 단추 한개 사용해서 여밈을 해줄 건데요. 수선용 실과 바늘도 준비해 주시고요. 금속 라벨 한 개, 가방끈을 만드실 분들께서는 오링이나 회전식 고리링도 준비해 주시면 되세요. 지금 이 오링은 35mm로 가방 사이즈보다 살짝 크긴 한데 이런 느낌으로 35mm짜리 오링 사용해 주셔도 좋고 28mm짜리로 이렇게 사용하셔도 좋아요. 부자재인 버클 가죽 가방끈을 달아 주시면 뜨개끈과 또 다른 느낌으로 연출하실 수 있으세요. 그 외에 가위, 돗바늘, 단수링도 준비해 주세요. 사이즈 재드리고 같이 떠보도록 할게요. 영상 촬영을 하면서 달고나색을 만들었는데 촬영하면서 만드는 가방은 손땀이 좀덜균이라고 사이즈도 커지더라고요. 그 점은 좀 감안을 해주세요. 요거는 지금 19cm 조금 넘는데요. 베이지색은 19cm가 조금 안 되는데 보통 지름 19cm 정도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니트 스티치로 원형뜨기 먼저 떠보도록 할게요. 손가락에 실을 걸고 매직링을 만들어주세요. 새끼손가락에 실을 감고, 검지에 걸쳐서 중지와 엄지로 잡아주세요. 중지에 실을 한 바퀴 돌려주시고, 손가락과 실 사이에 바늘을 찔러 넣고, 실을 걸어서 빼주세요. 이때 요 링은 불안정해서 지금 잡고 있는 엄지손가락으로 요실두 줄을 고정을 시켜주셔야 돼요. 여기서 기둥코 사슬뜨기 한코 뜨고, 요링 안에 바늘 찔러 넣어서 짧은뜨기 6코 떠서 시작을 할 거예요. 사슬뜨기는 바늘에 실을 걸어서 걸려있는 고리 사이로 빼주시면 돼요. 지금 중지손가락이 있는 이 고리 안에다가 바늘 찔러 넣어서 짧은뜨기를 떠줄 건데요. 짧은뜨기는 바늘을 찔러 넣고 실을 걸어서 빼주세요. 그럼 매듭이 두 개가 걸려있죠. 요거를실 걸어서 두개다한 번에 빼주시면 짧은뜨기예요. 첫코 짧은뜨기를 뜨면서 이게 고정이 되기 때문에 요 이후에는 손가락을 빼주셔도 되고요. 지금 바늘에 걸려있는 고리 밑에 V자 코. 이렇게 걸어서 표시를 해주시면 돼요. 짧은뜨기 한코 떠줬어요. 그 다음 코도 요 고리 안에다 찔러 넣고 실 걸어서 빼주세요. 매듭 두 개, 실 감아서 한 번에 빼주시면 두 번째 짧은뜨기. 세 번째 짧은뜨기도 찔러 넣고, 실 걸어서 빼서, 매듭 두 개, 한 번에 빼주시면 돼요. V코로 세주시면 돼요. 걸려있는 자리가 첫 번째 코, 둘, 셋. 네 번째 짧은뜨기도 찔러 넣고, 실 걸어서 빼서, 매듭 두 개, 한 번에. 다음 코 다섯 번째 짧은뜨기, 마지막 여섯 번째 짧은뜨기. 이 꼬리실을 잡아당겨주시면 이 부분이 조여지는데, 일단 지금은 많이 조이지 마시고 그냥 살짝만 이 정도만 조여주세요. 네, 이렇게 짧은뜨기 여섯코 다 떠주셨으면 이제 마무리하고 다음 단 떠보도록 할게요. 여기 뒷 부분은 이제 앞으로 계속 똑같이 진행이 되니까 집중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 여섯 번째 짧은뜨기를 뜨고 고리가 걸려 있죠. 이거를 살짝 늘려서 바늘을 빼줄게요. 그리고 지금 걸려 있는 첫 번째 짧은뜨기 자리 단수링을 빼주시고 이렇게 V자로 코 모양 보이시죠? 뒤에서 앞으로 바늘을 찔러 넣어줄게요. 첫 번째 짧은뜨기 코자리에다가 뒤에서 앞으로 바늘을 찔러 넣어주는 거예요. 빼줬던 고리를 코바늘에다 걸어주시면 돼요. 이 고리가 너무 길다 싶을 때는 잡고 뜨던 실을 살짝 당겨주시면 조여져요. 여기서 이제 코바늘에 걸었던 매듭을 또 걸어서 찔러 넣었던 쪽으로 당겨서 빼주시면 됩니다. 여기는 살짝 펴주세요. 고리를 당겨서 바늘을 빼주시고, 이제 두 번째 단첫 번째 코 자리 찾아서 바늘 찔러 넣어 주도록 할게요. 우리 니트 스티치로 떠준다고 했죠. 일반 짧은뜨기는 지금 코 모양 보면, 이렇게 세로 줄이랑 위에 V자 코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가 한 코인데, 이 V자에다 바늘을 찔러 넣어갖고, 밑에서 떴던 짧은뜨기를 쭉 떠주시면 돼요. 니트 스티치 같은 경우는 이 V자 코가 아니라 그 밑에, 다리 부분에다 떠줄 건데요. 요 다리 부분에 어디에 뜨냐 하면은 지금 V코 첫 번째 코가 여기예요두 번째 코 여기. 둘이 만나는 자리 있죠. 겹치게 만나는 자리 밑에 보시면 이렇게 세로줄 두 개가 있어요. 요 가운데다 찔러 넣어서 떠주시면 돼요. 여기다 뜨고 다음 코는 넘어가 보면 두 번째 V코랑 세 번째 V코가 만나는 여기, 이 밑으로 바늘 찔러 넣어서, 세로줄 두줄 사이에다가, 그 다음 코는 또 넘어가서, V코와 V코가 만나는 이 밑으로, 이 세로줄 여기다가 찔러 넣어주시면 돼요. 이제 여기서 첫 번째 코 자리를 찾아서 바늘을 찔러 넣어서, 전단의 마무리와 시작을 같이 해줄 거예요. 지금 이 매듭이 걸려있는 V코 보이시죠? 이 V 코랑 그 다음 V 코가 만나는 요 자리, 그 밑에 여기다가 찔러 넣어주시면 돼요. 앞에서 뒤로. 근 여기 뒤쪽 코 모양을 잘 확인을 해주셔야 되는데 찔러 넣고 돌려 보시면 지금 바늘 찔러 넣은 자리 보이세요? 가로줄 하나에 세로줄 두 줄. 이 세로줄 사이에 바늘이 들어가야 돼요. 여기서 이제 잡고 있던 실을 걸어서 빼줄 거예요. 걸어서 빼주시고 이 고리 있죠? 고리를 코바늘에 덮어서 실 걸어서 이 매듭 두 개를 한 번에 빼줄게요. 네, 이렇게 뜨게 되면 빼뜨기 없이 전 단의 마무리와 이번 단의 시작을 같이 할수 있는데요. 첫코 모양 보시면 위에 V 코가 없이 이렇게 떠져요. 이번 단은 각 코에 두 코씩 떠서전 단의 짧은뜨기 6코를 12코로 만들어 줄 거예요. 방금 떴던 같은 자리에다 바늘 찔러 넣고 짧은뜨기 한코떠 줄게요. 뒤에도 같이 확인을 해 주세요. 실 걸어서 빼서 매듭 두개실 감아서 한 번에 빼 주시면 돼요. 두 번째 코부터는 이렇게 V코가 같이 생기면서 정상적인 모양의 짧은뜨기가 떠져요. 이 V코 자리에다가 첫코 표시를 하는데 첫 번째 코가 아니죠. 두 번째 코예요. 매직링에 떴던 짧은뜨기 6코 중에 한코 자리에다가 지금 두 코를 떠서 늘려 줬어요. 다음 코 자리에도 같은 자리에 두코 떠서 늘려 주시면 되는데요. 두 번째 코 자리는 여기 위에 V코, V코가 만나는 여기. 밑으로 내려와서 보이는 세로줄 가운데다가 찔러 넣어서 뒤에 꼭 확인을 해 주시는 게 좋아요. 뜨다 보면 감이 오실 거예요. 가로줄, 세로줄, 두줄 사이에 바늘이 들어가게끔 넣어주신 다음에 짧은뜨기. 실 걸어서 빼서 매듭 두 개, 한 번에. 한코 떠줬고요. 같은 자리에 한 코를 더 떠줄게요. 둘. 그 다음 코 자리도 이 V코와 V코가 만나는 밑에 세로줄 사이에 바늘 찔러 넣고 뒤에 가로줄, 세로줄, 두줄 사이에다가 실 걸어서 짧은뜨기 한코 떠주시고, 같은 자리에 찔러 넣어서 짧은뜨기 한코 더. 전단의 세 코가 지금 여섯 코로 늘어났죠? 이제 1 2 코가 될 때까지 늘려주시면 돼요. V코, V코, 이렇 만나는 밑에 이 부분에 찔러 넣어주시는 거예요. 찔러 넣고 뒤쪽 보면 지읒자 사이에 실 감아서 빼주시고, 짧은뜨기 하나, 같은 자리에 하나 더, 여덟 코, 그 다음도 사이에다 찔러 넣고, 같은 자리에 두 코, 열 코가 됐어요. 지금 보시면은 첫 번째는 이 V 코가 없으니까 이 단수링 자리를 두 번째 코 자리로 보시면 돼요. 둘, 넷, 여섯, 여덟, 열. 마지막 코 자리는 앞면도 좀 짜부돼 있고 뒷면의 모양도 확인하기가 살짝 어려우실 수 있어요. 근데 여기 V 코랑 V 코가 만나는 자리 밑에 세로줄 기억하고 계시죠? 이 사이에다 바늘 찔러 넣고 뒤에 보시면 잘 넣으신 거예요. 짧은뜨기, 하나, 같은 자리에 한코 더. 이렇게 이번 단 12코로 늘려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걸려있는 고리 살짝 빼고, 단수링이 걸려있는 두 번째 짧은뜨기 코 자리, V코에 바늘을 뒤에서 앞으로 찔러 넣어주신 다음에, 뺐던 고리를 바늘에다 걸어줄게요. 그리고, 걸어서, 빼주세요. 좀 잡아당겨주시면은 잘안 빠져요. 그러니까 이렇게 쑥 잡아 빼면 빠지는데, 좀 당겨주시면은 그렇게 빠지지 않고, 이게 좀 길다 싶으면 이 뒤쪽 줄을 좀 조여주시면 돼요. 이제 다음 단에첫코 자리 찾아서 바늘 찔러 넣어주시면 되는데요. 여기도 지금 이 매듭이 통과되어 있는 V 코 보이시죠? 첫 번째 코, 그 다음 여기가 만나는 이 사이 밑에 V자. 여게 아니라 여기 요기, V자예요. 여기다 바늘 찔러 넣어 주시면 돼요. 찔러 넣고 뒤쪽에서 이렇게 뜨면은 뭔가 위에 줄이 하나가 더 있죠. 잘못 찔러 넣은 거라서 요 V자끼리 만나는 바로 밑쪽에다가 찔러 넣어 주시면은 이렇게 맞게 잘 되실 거고요. 뜨던 실 손에 걸고, 이제 바늘에 실 걸어서 빼주신 다음에 고리를 위에 덮어서 첫 번째 코실 감아서 떠주시면 돼요. 그럼 뚜껑이 없이 첫 코가 떠지는 거예요. 이제 여기 꼬리 실 잡아당겨주셔도 되는데 손에 힘을 좀 주셔야 돼요. 잡아당기고, 이번 단은 전 단의 12코를 18코로 늘려 주시면 되는데요. 전 단은 같은 자리에 2코 떠서 6번 반복해 갖고 12코가 됐죠. 이번 단은 한코 뜨고 두코 뜨고 한코 뜨고 두코 뜨고 이렇게 3 코가 6 번이 반복돼서 18코가 되는 거예요. 전단 마무리하면서 이번 단첫 번째 코도 같이 떠 줬죠? 그 다음 코 자리에다가는 두코 떠서 늘려 주시면 돼요. 코자리 찾는 방법 이제 아까보단 훨씬 쉬우실 거예요. 여기 첫코 자리, 앞에 V 코, V 코와 V 코 사이, 여기, 이 밑에 세로 줄. 만나는 코그 바로 밑쪽에 바늘 찔러 넣어주시면, 뒤에 가로 줄 밑에 세로 줄 사이에 바늘이 들어가면 맞게 잘 뜨신 거예요. 같은 자리에 짧은뜨기 두코 떠줄게요. 하나, 같은 자리에 하나 더. 단수링으로 표시를 해줄게요. 이렇게 세 코로 만들어줬어요. 그 다음 코에는 한 코만 떠주시면 돼요. V코, V코, 사이에 세로줄, 바늘 찔러 넣고, 지읒자에 짧은뜨기 하나. 그 다음 코에는 두코 떠서 늘려주시면 되겠죠? 밑에 세로줄, 찔러 넣고, 짧은 뜨기 같은 자리에 두 코, 한 코, 두 코. 다음 코에는 한 코만, v와 v 사이에 이렇게 찔러 넣고 뒷면에 모양 확인해 주시면서 한코 뜨고 그 다음 코에는 두코 떠서 늘려주세요. 하나 같은 자리에 하나 더. 단수링 앞에 이 V코가 없는 데가 첫 번째 코자리죠. 둘, 넷, 여섯, 여덟, 아홉. 지금 세번 늘려줘서 아홉 코가 됐어요. 이제 여기 똑같이 한 코, 두코 반복해서. 이렇게 뜨면은 안 되는 거예요. 여기 사이에. 짧은뜨기 하나. 그 다음 코자리는 에 같은 자리에 두코 떠서 늘리기. 하나. 둘. 다음에는 한 코만. 그 다음에는 늘리기. 하나. 둘. 마지막 두 코는 모양이 조금 이상할 거예요. 여기도 위에 보시면 만나는 곳이 있어요. 그 밑에 세로줄. 이것만 기억해 주시면 되는데, 바늘 찔러 넣고 뒷면 보면, 얘는 지읒자가 뭔가 쩍벌을 하고 있는 모양이죠. 여기 가로줄, 세로줄 두 줄. 이렇게 찔러넣어서 먼저 한코 떠주시고요. 마지막 코 자리는 우리가 떴던 대로라면 여기 밑에면 여긴가 하고 여기다 떠야 될것 같은데요. 우리 전 코에서 사용된 이 V자가 이렇게 죠 그러니까 넘어가서 보이는 두줄 사이에다 바늘 찔러넣어 줄게요. 그리고 나서 여기. 여기는 이 가로 줄이 뭔가 두 줄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요거 한줄 위로, 밑에 줄 밑으로 하면 요 가운데 에두 줄이 세로 줄이 있어요. 이렇게 빼꼼하고 가로 줄두줄 사이에 세로 줄 사이에다 바늘 찔러 넣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실 감아서 짧은뜨기 하나 같은 자리에 한코 더. 마지막 코자리는 가로줄 두줄 사이에다가 바늘을 찔러 넣어 주시면 돼요. 이제 고리 빼 주시고 두 번째 코자리 뒤에서 앞으로 바늘 찔러 넣고 요 고리를 걸어서 좀 길다 하면 살짝 당겨 주시고요. 뒤로 빼서 쭉 다음 단첫 번째 코자리 걸려 있는 V코 요 사이 또 찔러 넣고 손에 실 감고 실 걸어서 당겨서 고리를 위로 씌워주세요. 원래는 이 걸어오는 실을 이 안쪽에다 숨겨주시는 게좀더 깔끔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제 원형 뜨기를 그렇게 크게 뜨지 않을 거고 많이 뜨지 않을 거기 때문에. 이 선들이 그렇게 많이 거슬리진 않을 거예요. 큰 차이가 없을 것 같아서 조금 뜨기 쉬운 쪽으로 뜨고 있어요. 이제 네 번째 단첫 번째 코 떠줬어요. 이번 단은 전 단의 18코를 24코로 늘려주시면 돼요. 여기는 이제 한코 뜨고 한코 뜨고 두코네 코를 여섯 번 반복해서 떠주시면 돼요. 첫 코는 떠줬죠. 이제 두 번째 코 자리 찾아서 바늘 찔러 넣어줄게요. V 코가 만나는 밑에 세로줄. 여기랑 요 사이가 아니에요. 요거는 첫 번째 코를 뜨는데 이렇게 사용을 한 거고요. 건너가서 여기 찔러 넣어서 뒤에 짧은뜨기 한 코. 두 번째 코 자리에다 단수링 표시를 해주시고, 이제 그 다음 코 자리에다가 같은 자리에 두코 떠서 늘려줄게요. 하나, 같은 자리에 하나 더. 각 코에 한 코씩 두코 뜨고 늘리기 한번 해주셨으니까 다섯 번더 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 코 자리에다가 찔러 넣고 짧은뜨기 하나. 그 다음 코 자리에도 짧은뜨기 하나. 두코 뜨고 그 다음 코에는 같은 자리에 두코 떠서 늘려주세요. 하나, 같은 자리에 하나 더. 다시, 각 코에 한 코씩 짧은뜨기 두 코. 하나, 둘, 늘려주세요. 셋, 넷. 네코 여섯 번 반복. 이렇게 끝에까지 떠주시면 돼요. 하나, 옆에 코에도 하나, 같은 자리에 두코 떠서 늘리기. 하나. 하나. 다시 각 코에 한 코씩 하나. 옆에 코에 둘. 다음 코 같은 자리에 셋. 넷. 뜨고 나면 마지막 늘려 줘야 되는 코 자리예요. 뒷면 부분만 확인해 주시면 돼요. 한코 뜨고, 옆에 V 코에도 한코 뜨는데, 여기는, 그러니까 마지막 코 전에는 쩍벌라고 있는 지읒자. <laughs> 한코 떠주시고, 마지막 코 자리는 요 밑에 여기 부분이 아니라 이 V자 모양 보이시죠? 여기다가 찔러 넣어주시면 돼요. 보면 뒤쪽에 두줄 보이시죠?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이 사이에 나오게끔. 칠러 넣고, 한코 뜨고, 같은 자리에다가, 한코더 떠서, 네, 24코 만들어줬어요. 살짝 빼주시고, 바늘 뺀 다음에, 두 번째 자리에다가, 뒤에서 앞으로 통과해서, 고 코리. 다음 단첫 번째 코자리 바늘 찔러 넣고 실 가져와서 걸어서 빼주시고 빼준 고리를 덮어서 첫 코를 떠주세요 이번 단은 전단의 24코를 30코로 만들어 줄 거예요 각 코에 한 코씩 3코 뜨고 2코 떠서 늘려서 다섯 코를 여섯 번 반복해 주시면 돼요 첫 코는 떠놨으니까 두 번째 코 한코떠 주시고요. 세 번째 코, 한 코. 네 번째 코에 두코 떠서 늘려 주시면 돼요. 하나, 같은 자리에 하나 더. 이렇게 다섯 코 만들어 줬어요. 다시 옆에도 각 코에 한 코씩 세 코. 하나, 둘, 셋 떠주시고 다음 자리에다가는 같은 자리에 두코 떠서 늘려주시면 돼요. 넷, 다섯 이렇게 네 코가 다섯 코로 늘어났죠? 여기 남은 부분 이제 두번 늘려줬으니까 네번더 늘려서 오시면 돼요. 좀 빠르게 뜨도록 할게요. 각 코에 한 코씩 세코 뜨고 늘리기 반복. 둘. 3 늘리기. 4 둘, 네, 세 번째 코는 벌어져 있는 지읒자 셋, 마지막 코 자리에다가 두코 떠서 늘려줄게요. 사이에다가 바을 통과해서. 줄줄 사이. 하나, 같은 자리에 하나 더. 이제 다음 단한단더 늘려 줄거예요 여기 마무리와 다음 단첫 코까지 같이 떠줄게요 이번 단은 전 단의 30코를 36코로 늘려주는 원형뜨기의 마지막 단이에요 원래대로라면 이제 각 코에 한 코씩 네 코를 뜬 다음에 두코 떠서 늘려서 여섯 코를 여섯 번 반복해서 떠주시면 되겠죠. 근데 보시면 우리 계속 늘려주는 자리가 똑같아요. 그래서 여기도 똑같이 늘려 떠주게 되면 원형뜨기 모양에 약간 각이 생길 수 있거든요. 지금도 보시면 살짝 살짝 보이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늘려 떠주는 자리를 변형을 해서 떠줄게요. 앞에서 네 코를 다 뜨고 늘리는 게 아니라 네 코의 반인 두 코만 먼저 뜨고 늘리고, 그 다음부터는 네코 뜨고 늘리기. 계속 똑같이 떠주신 다음에, 마지막으로 늘려 떠주고, 남은 두 코는 뒤에 가서 떠주는 방법으로 뜨도록 할게요. 첫코 떠줬죠? 그 다음 코 자리에다가 두 번째 코, 한코 떠줄게요. 네 코의 반인 두코 뜨고, 그 다음 코에 늘려주시면 돼요. 같은 자리에 두코 떠서 늘리기. 그 다음부터는 원래대로 각 코에 한 코씩 네코 뜨고 늘리기 반복해주세요. 하나, 둘, 셋, 넷. 그 다음에 늘려줄게요. 다섯, 같은 자리에 여섯. 이제 네코 뜨고 늘리기 반복해서 마지막 늘리는 자리까지 떠오시면 돼요. 각 코에 한 코씩 하나, 둘, 셋, 넷, 뜨고 두코 떠서 늘리기. 이렇게 쭉 떠온 다음에 뒷부분 진행하도록 할게요. 하나, 넷. 다음 같은 자리에 두코 떠서 늘리기. 하나, 둘. 이렇게 마지막 자리까지 늘려주고 나서 두 코가 남으면 맞게 뜨신 거예요. 이번 단네코 뜨고 늘리는 단인데 앞에서 두 코만 뜨고 늘려줬죠? 남은 두코 뒤쪽에서 떠주시면 돼요. 벌어져 있는 지읒자에한 코, 그리고 마지막 코 자리, 이줄 사이에 이렇게 찔러 넣어서, 한 코. 네, 저는 지금 사이즈로 총 36코로 진행을 할 거예요. 이 같은 사이즈로 두 개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뜨고 있는 거는 일단 실을 잘라서 정리를 해줄게요. 당겨서 빼주시고 지금 단수링이 걸려있는 자리는 두 번째 자리죠. 이 앞에 다리만 있고 머리가 없는 거예요. 머리를 하나 만들면서 해줄 건데 똑같이 해주시면 돼요. 두 번째 코 자리 V 코에다 바늘 통과해서 당겨주시고 지금 실이 걸려있는 이 뒷편으로 밑으로 빼가지고 안쪽으로 실 숨겨주시면 돼요. 이때 너무 깍조이지 마시고 코 모양이 나도록. 뒤에서는 실이 잘 걸릴 수 있으니까 조심해서 통과를 해주세요. 여기 밑에 꼬리 실도 같이 정리를 해줄게요. 이렇게 앞뒤쪽에 한 판은 만들어줬고요. 같은 사이즈로 똑같이 하나 더 만들어 오시면 되는데요. 실 자르지 마시고, 4코 뜨고 늘리는 단까지 떠오시면 돼요. 그러면 저는 마저 하나 더 떠와서 뒷부분 진행하도록 할게요. 두 번째 원형도 마지막 코까지 다 떠줬어요. 지금 만든 편물은 실을 자르지 않고 이제 이전에 떠났던 이 편물과 연결해서 같이 뜨도록 할게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기 마무리를 해줘야겠죠? 마무리 하는 방법은 그전이랑 다르게 여기 뚜껑 없는 부분에다가 바로 빼뜨기를 해줄게요. 여기가 두 번째 코 자리고 코그 앞에 여기 다리 모양만 있는 여기 바늘 찔러 놓고 실 걸어와서 빼서 위에 매듭을 밑에 매듭으로 빼주시면 돼요. 그럼 지금 여기 다리 윗부분에 연결이 돼서 이 코의 첫 번째 코로 시작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 코 자리는 여기 이 V 코에다 떠주시면 돼요. 떠놓은 편을 보시면 이렇게가 앞면이고 여기가 뒷면이죠. 이런 게 보이는. 뒷면이 보이게끔 일단 두세요. 이제 여기서 사슬뜨기로 가방의 폭을 정해주시면 되는데요. 저는 사슬뜨기 5코로 시작을 할게요. 베이지 색상과 아이보리 색상이 똑같이 사슬뜨기 5코로 만든 가방이고요. 사이즈를 살짝 키워보면 어떨까 하고 핑크 색상은 사슬뜨기를 1코를 더 떠서 6코로 만들었는데요. 뭔가 살짝 애매한 느낌이 들어서 5코로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이제 여기도 꼬리실을 정리를 해주시고 가방에서 보이게 될 앞면을 보고 사슬뜨기 5코를 떠주시면 되는데요. 이때 뜨는 사슬뜨기는 가방 폭이 될 거고 이제 윗면에서 보이게 될 쪽이라서 손땀을 타이트하게 뜨면 여기가 좀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살짝 느슨하게 좀 널널하게 떠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사슬뜨기 하나 둘셋 네 다섯 원하는 폭만큼 떠주시면 돼요 다섯 코 뜨고 다른 한쪽은 뒷면이 보이게끔 잡고 연결을 할게요 지금 실을 정리해준 부분이 표시가 난다면 그 부분에다가 바늘 찔러 넣고 연결을 해주시면 되는데 V 코가 크게 다른 게 표시가 나지 않으실 거예요 그러면은 뒷면이 보이는 상태에서 이 잡고 있던 실이 오른쪽에 가게끔 두고 V자에다가 바늘 찔러 넣어줄게요. 앞면이고 뒷면이에요. 이렇게 앞면 앞면이 보이게끔 그리고 뜨던 실을 잡아줄게요. 실을 걸어서 빼뜨기를 해줄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빼뜨기. 그리고 다음 V 코 자리, 바늘 찔러 넣어서 여기도 빼뜨기를 해줄게요. 지금 같은 한코 자리에는 연결을 해준 거고요. 다음에 뜰 자리에다가 이동을 해서 빼뜨기 하고 기둥코 사슬뜨기 하나 떠주시면 돼요. 이렇게 돌아가지 않게끔 잘 봐주시고요. 여기서 이제 이 사슬뜨기 코산 부분에다가 바늘 찔러 넣어서 짧은뜨기 5코를 뜰 거예요. 이제 여기는 평면뜨기 식으로 왔다갔다 왔다갔다 하면서 떠주시면 돼요. 지금 보시는 곳이 V코의 앞면이고요. 여기서 이렇게 뒤집어주면 뒷면이에요. 이렇게 앞에 튀어나온 이 부분을 코산이라고 하는데 여기다가 바늘을 찔러 넣어서 떠줄 거예요. 처음 사슬 뜨기 시작한 여기부터 세어서 하나 둘셋넷 다섯 이 다섯 번째 코산 자리에다가 바늘을 찔러 넣어줄게요. 연결되어 있는 요 앞에다 바짝 하는 게 아니라 여기 끝에서부터 코산을 세어서 다섯 번째 코 자리 이 코산 부분에다 바늘을 찔러 넣어서 짧은뜨기를 떠줄게요. 짧은뜨기 하나. 하나, 둘, 셋, 넷. 여기까지 뜨는 거예요. 그 다음 코산 부분에 찔러 넣고 두 번째 짧은뜨기. 그 다음 코산에 찔러 넣고 세 번째 짧은뜨기. 네 번째 짧은뜨기. 다섯 번째 짧은뜨기. 이렇게 사슬뜨기 위에 짧은뜨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코까지 다 떠주셨으면, 이제, 이 원형의 다음 코 자리에다가 빼뜨기를 해줄 거예요. 여기가 앞면이죠. 이제, 이쪽 방향으로 갈 때는 빼뜨기를 바깥쪽에서 찔러 넣어서 해주시면 돼요. 여기가 사슬뜨기 시작한 자리고요. 그 옆에 V코, 약간 간격이 떨어져 있는 V코, 바깥에서 찔러 넣어서 실 걸어서 빼주세요. 위에 매듭을 밑에 매듭으로 빼 주시면 빼뜨기예요. 빼뜨기 해 주시고 사슬뜨기 하나. 기둥코 뜨고 이제 편물 돌려서 또 짧은뜨기 다섯 코 반복해 주시면 돼요. 여기서 짧은뜨기 또각 코에 한 코씩 다섯 코떠 주시면 되는데요. 지금 기둥코 뜬 밑에 작은 V코 여기는 뜨시면 안 되고 그 앞에 V코부터 지읒자 가로줄 위, 왼쪽 여기 V코에 찔러 넣어서 시작을 해주시면 돼요. 끝에 기둥코 앞에서부터 세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 자리. 여기를 꼭 비워주셔야 돼요. 첫 번째 코에 짧은뜨기 하나, 두 번째 코 짧은뜨기 셋, 네. 다섯 번째 코까지. 기둥코, 뒤에 코까지 떠주셔야 되고요. 이제 여기 뒷면이고 앞면이죠. 이쪽 방향의 경우, 이 원형의 안쪽 면이 보이죠? 여기는 안에서 바늘을 찔러 넣어서 빼뜨기를 해주시면 돼요. 처음에만 잘 지켜주시면 떠가면서 이제 자리가 잡히면서는 그냥 뜨는 방향이 보이실 거예요. 이제 여기까지 빼뜨기를 했어요. 그 다음 V코. 아무것도 없는 V코에 안에서 밖으로 찔러 넣어서 실 걸어서 빼뜨기. 사슬뜨기 하나. 기둥코 떠주셨으면 다시 편물 돌려줄게요. 이제 겉에 면, 보이죠? 각 코에 한 코씩 짧은뜨기 다섯 코. 기둥코 바로 밑에 비우고, 그 다음 V코부터. 하나. 둘, 셋, 넷, 기둥코 뒤에 다섯번째 코자리까지 짧은뜨기. 그리고 여기는 밖에서 안으로. 그리고 여기는 이제 겉면이 보이죠? 밖에서 안쪽으로 바늘 찔러넣어서 빼뜨기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사슬뜨기 하나. 편물 돌려서 이제 반복해서 쭉 떠주시면 돼요. 여기 건너뛰고 그 다음 자리부터 각 코에 한 코씩 짧은뜨기 다섯 코. 둘, 셋, 넷, 다섯. 기둥코 앞에까지 떠주시고 이 간격이 넓어 보이지만 그냥 그대로 밑에 원형에 빼뜨기, 이제 이번에는 안쪽에서 밖으로 찔러 넣어서 해주시고, 사슬뜨기로 기둥코. 뜬 다음에 편물 돌려서 다시 각 코에 한 코씩 짧은뜨기 다섯 코.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리고 이쪽은 겉면이죠. 바깥에서 안으로 찔러넣어서 빼뜨기. 사슬뜨기 하나. 편물 돌리고. 이제 여기까지 뜨고 어디까지 떠야 되는지 알려드리고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셋. 넷. 다섯 코 떠주시고. 여기가 안쪽 면이죠. 그러면은 안에서 밖으로 바늘 찔러 넣어서 빼뜨기로 연결을 해주시면 돼요. 기둥코 사슬뜨기까지 하고 돌려주셔야 돼요. 지금 뜨고 보시면은 사슬뜨기 모양 보이시죠? 우리 여기서 이제 사슬뜨기 쭉 다섯 코 떠서 이쪽에 연결을 해줬어요. 저는 이 입구 부분을 여덟 코를 비우고 이제 계속 반복해서 떠올 거예요. 여기가 사슬코가 시작되어 있는 자리고요. 그 옆에 V코부터 세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여덟 번째 자리니까 여기 아홉 번째 자리에다가 단수링 표시해서 여기 단까지 뜨고 빼뜨기로 한 바퀴 떠줄 거예요. 뒷면도 표시를 해주셔도 좋고 안 해주셔도 되는데 사슬뜨기 떠서 빼뜨기 한 자리. 그 다음 V코부터.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번째 코 자리에다가 단수링 걸어줄게요. 이제 우리 해왔던 방법 그대로 단수링 자리까지 똑같이 떠주시면 돼요. 각 코에 한 코씩 이 가로줄 왼쪽부터 바늘 찔러 넣어서 다섯 코뜬 다음에 이제 빼뜨기 해주시고 기둥코 사슬코 뜬 다음에 편물 돌려서 또쭉떠 주시면 되는 거예요. 기둥코 앞에 v 코 자리까지 짧은뜨기 5코 뜨고 이렇게 겉면이 보일 때는 밖에서 안으로 바늘 찔러 넣어서 빼뜨기 해 주시고 기둥코 사슬코 뜨고 편물 돌려 주시면 돼요. 그리고 또 똑같이 반복. 네, 우리 지금 여기서부터 요쯤까지 같이 떴죠? 이렇게 쭉 반복해서 떠 오시면 돼요. 저는 이 입구 부분을 8코를 남기고 아홉 번째 코 자리까지 떠서 올 건데요. 이 간격은 원하시는 만큼 조절해 주시면 돼요. 근데 여기가 넓어져 버리면 덮개도 같이 커져야 되는데, 가방 사이즈에 비해서 덮개가 또 많이 커져 버리면 비율이 맞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입구 부분이 살짝 좁은 느낌은 있는데, 그래도 이 가방에 맞는 작은 사이즈의 소지품들은 다 들어가니까, 네, 이 정도에 맞춰서 저는 똑같이 만들어 오도록 할게요. 단수링 자리. 이 단수링 자리에도 똑같이 빼뜨기 해서 떠 주세요. 이렇게 양쪽에 단수링 자리에다가 빼뜨기를 해주시면 돼요. 이제 입구 부분 빼뜨기로 한 바퀴 쭉 돌아가면서 떠줄 거예요. 방금 빼뜨기 했던 자리에다가 단수링으로 표시를 해주고요. 보이는 코마다 빼뜨기로 쭉한 바퀴 돌아가면서 떠줄게요. V코에다 넣고, 빼뜨기. 단수링 자리에 빼뜨기 하나, 그리고 지금 방금 든 빼뜨기 둘, 그 다음 자리에,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번째 자리까지 빼뜨기 해줄게요. 그리고 나서, 옆면으로 연결을 해줄 건데요. 지금 옆에 다섯 코 있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섯 번째 자리에다가, 바늘 넣고 빼뜨기. 그 옆에, 둘. 그 옆에, 셋. 여기 밑에 두줄다 걸어서, 네 번째 빼뜨기. 밑쪽으로 찔러 넣어서 두 줄을 걸고 빼뜨기를 해줄게요. 옆에는 빼뜨기 5개 그리고 넘어가서 이 바로 밑에 이 걸려있는 자리부터 해서 빼뜨기 하나 이렇 가로는 10개를 떠주시면 돼요 둘, 셋, 아홉 열 번째 자리까지 가로 빼뜨기 해주고요 여기는 이쪽이랑 똑같이 다섯 코. 단수링이 걸려있는 그 뒤에 코부터 세워주시면 돼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기둥코 앞에 자리부터 빼뜨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섯 코 빼뜨기 떠 주고요. 이제 실 잘라서 정리를 해 주시면 몸통 부분은 다 뜨신 거예요. 당겨서 빼 주시고 돗바늘로 단수링이 걸려 있는 자리가 아니라 그 뒤에 V자에다가 바늘 찔러 넣어서 당겨 주세요. 단수링 빼 주시고 쭉 당겨서 이 실이 걸려 있는 요 매듭 요 안쪽으로 밑으로 통과해서 가방 안에다가 남은 실 숨겨주시면 돼요. 실이 잘 걸릴 수 있으니까 한 번에 많이씩 이렇게 끼우지 마시고요. 조금씩 이동해가면서 숨겨주세요. 빠져나온 데 앞으로 반대쪽으로 통과를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많이씩 욕심부리면 잘안 빠져요. 이렇게 가방 몸통의 입구 부분 빼뜨기로 마무리 해줬고요. 이제 여기 위를 덮어줄 덮개를 타원형 뜨기로 같이 떠보도록 할게요. 영상에서 같이 만드는 달고나 색상과 같은 사이즈인 베이지색 가방과 사이즈를 살짝 늘린 핑크색 가방의 덮개는 똑같이 만들어줬어요. 사이즈 변경을 하실 분들께서는 이제 가방 몸통의 크기를 보시고 덮개 부분도 좀 조절을 해주셔야 돼요. 저는 사슬뜨기 12코로 시작해서 같이 떠보도록 할게요. 먼저 손에 실을 걸고 바늘을 실 안쪽에서 밖으로 당겨주시고 밑으로 한 바퀴 돌려주세요. 여길 잡아서 고정을 해주시고 바늘에 실을 걸어서 이 고리 사이로 빼주시면 매듭이 생기는데 보통은 이 매듭을 꽉 조여서 이제 바늘과 실을 연결하는 역할로만 사용을 하는데 여기서는 요거를 그냥 이렇게 느슨하게 두고 나중에 여기에다 한 코를 떠서 사용을 하도록 할게요. 매듭은 그냥 두시고 여기 위로 사슬뜨기 12코를 떠주세요. 사슬뜨기. 하나, 둘, 셋, 넷, 5, 12 기둥코 포함해서 사슬뜨기 12코를 떠줬는데 앞에 이 매듭코도 사용을 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13코로 진행하는 거랑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돼요. 그 중에 이첫 번째 코는 이제 기둥코로 사용을 할 거고 두 번째 코부터 바늘 찔러 넣어서 짧은뜨기 떠주실 거예요. 첫 번째 사슬뜨기 건너서 두 번째 사슬뜨기 지금 보시면 이렇게 V자가 있고요. 이 가운데 줄이 있어요. 이줄 밑으로 바늘 찔러 넣으면은 뒤쪽에 돌리시면 가운데 튀어나온 부분을 코산이라고 하는데 코산과 왼쪽 반코가 같이 걸려요. 이렇게 찔러 넣고 짧은뜨기를 뜰게요. 두 번째 사슬코 V자 가운데 줄 밑으로 바늘 찔러 넣고 실 걸어와서 짧은뜨기. 첫 번째 코 떠줬어요. 짧은 뜨기를 이렇게 한 바퀴 돌아가면서 떠줄 건데요. 코너 부분에 한 코, 한 코씩을 늘려줄 거예요. 뜨면서 보여드릴게요. 일단 첫코 떠줬고요. 두 번째 코에도 같은 자리 V자 가운데 줄 밑으로 바늘 찔러 넣고 짧은 뜨기 실 걸어와서 매듭 두개한 번에. 세 번째 코도 V자 가운데 줄 밑으로 바늘 찔러 넣고, 짧은뜨기. 그 다음, 넷. 끝에까지 뜰 거예요. 다섯. 열하나. 여기 마지막 매듭 자리. 이렇게 보이는 데가 매듭인데, 찔러 넣어서 열두 번째 코. 떠주시면 돼요. 레드 코 포함해서 13코인데 이제 짧은뜨기는 12코가 됐죠. 첫 번째 코 자리에 기둥코로 사슬뜨기 1코가 사용이 돼서 그래요. 이 12코에서 양쪽 1코씩은 코너 부분에 쓰일 거고요. 가운데 10코만 그대로 유지되고, 이 끝에는 이제 단수가 늘어날수록 코수도 같이 늘어날 거예요. 코너 부분 여기에 1코를 늘려줄게요. 방금 뜬 같은 자리에다가 다시 바늘을 찔러 넣어서 짧은뜨기 1코 떠줄게요. 이 꼬리실은 올려서 같이 감아서 뜨도록 할게요. 코너 부분에 짧은뜨기 하나 늘리기 그리고 돌려서 이제 이쪽 반대쪽도 똑같이 12코 떠주셔야 되는데요. 첫코 자리는 지금 떴던 이 같은 자리예요. 마지막 이 자리에는 짧은뜨기 3코가 들어가야 맞게 잘 뜨신 거예요. 요 같은 자리에다 바늘 찔러 넣어서 이쪽 면에 이제 첫 번째 코를 뜨는 거예요. 꼬리실 감아서 같이 떠주시고요. 여기서부터 다시 하나. 그 다음 코는 이렇게 가로줄 보이시죠? 이 가로줄에 바늘 찔러 넣어서 짧은뜨기. 둘. 그 다음도 이 가로줄에 넣어서 셋. 그 다음도 짧은뜨기 넷. 다섯, 열하나, 이제 마지막 열두 번째 코까지. 열두 번째 코는 여기, 조금 밑에 쪽에 내려와 있죠? 여기도 바늘 찔러 넣어서, 짧은뜨기를 떠서, 이쪽 면도 열두 코 떠줬어요. 여기서 한코 늘려줬죠? 이쪽도 한 코를 늘려줘야 돼요. 마지막으로 떴던 자리에다가 바늘 찔러 넣고, 짧은뜨기 하나 더 떠주세요. 여기는 두 코를 떠서 늘려주는데, 지금 첫 번째 짧은뜨기 자리도 코너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만나서 세 코가 될 거고요. 여기도 세 코. 그리고 가운데는 열 코, 열코 계속 유지가 되세요. 단수링 자리에다 빼뜨기 해서 연결해 줄게요. V코에 찔러 넣고 빼뜨기 해주시면 돼요. 실 걸어와서 빼뜨기. 이제 다음 단 같이 떠볼게요. 여기 세 코, 세코 만들어줬죠? 이번 단에서는 이세 코를 여섯 코, 6코, 여섯 코로 만들어줄 거예요. 여기 첫 번째 코 자리는 코너에 속한다고 말씀드렸죠? 여기 하나, 둘, 셋. 여기부터 늘려주시면 돼요. 같은 자리에 두코 떠서 늘려주시고, 이렇게 쭉뜬 다음에, 이 코너 부분에 두 코, 두 코, 두코 떠서 늘려주신 다음에, 열코 뜨고, 여기 두코 있죠? 코너에 속하는 두 코에도 두 코, 2코, 두 코. 떠가면서도 보여드릴게요. 기둥코 사슬뜨기 하나 떠주시고요. 이 빼뜨기했던 자리 있죠? 기둥코 밑에 이렇게 빼뜨기한 자리에 바늘 찔러넣어서 같은 자리에 짧은뜨기 두코 떠주시면 돼요. 일단 짧은뜨기 하나 단수링 걸어주시고 같은 자리에 한코더 전단에 짧은뜨기 한 코를 두코 떠서 늘려줬어요. 이제 각 코에 한 코씩 열코 짧은뜨기 떠주시면 돼요. 이 V코에 바늘 찔러 넣고 하나, 둘, 셋, 넷, 아홉, 열. 짧은뜨기 10코 떠주시고 보면은 요 마지막 코자리에다가 3코 뜬 자리가 나올 거예요. 그럼 요 3코에다가 각 코에 2코씩 떠서 6코로 늘려주시면 돼요. 요 v코 찔러넣고 짧은뜨기 하나 떠주시고 같은 자리에 한코더두코 떠서 늘려줬고요. 그 다음 코자리도 v코에다 찔러넣고 짧은뜨기 하나 같은 자리에 코더 4코가 네 됐어요. 그 다음 보이는 코너의 마지막 세 번째 코 자리에도 같은 자리에 2코 떠서 늘려서 6코 만들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코너 부분 늘려주셨으면 이제 다시 각 코에 한 코씩 짧은뜨기 10코 떠주시면 돼요. 사슬뜨기 코수가 다르다고 하더라도 양쪽에 이제 첫 번째 단에서 늘려서 3코로 만들어준 자리 빼고 가운데 여기 여기는 변하지 않으니까 여기 코스만 헤아려 주시면은 이제 여기를 세고 그다음 코너 나오면 늘려주고 이렇게 반복해 주시면 되거든요. 각 코에 한 코씩 짧은뜨기 10코 뜰게요. 하나, 둘, 셋, 아홉, 열 번째 코까지. 짧은뜨기 뜨고 보면은 두코가 남으면 맞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한 코도 뭔가 떠야 될것 같지만, 그 앞에 기둥코 있죠? 첫 번째 짧은뜨기 자리에 단수링 표시돼 있죠? 그 앞에 요게 기둥코예요. 요거는 이제 처음에 시작할 때 떴던 사슬뜨기 그거고요. 그 밑에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부분은 기둥코랑 연결되어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여긴 뜨시면 안 돼요. 그리고 남은 코두 곳에다가 각 코에 두 코씩 떠서 늘려주시면 돼요. 찔러넣고 짧은뜨기 하나, 같은 자리에 하나 더. 마지막 코에도 짧은뜨기 두 코. 이렇게 네코 만들어 줬고 처음에 늘려줬던 두 코랑 만나서 이제 여기 코너 부분도 여섯 코가 되는 거예요. 단수링 자리다 빼뜨기해서 연결해 줄게요. V자 찔러 넣고 빼뜨기. 여기서 한단더 늘려 줄게요. 사슬뜨기로 기둥코 하나 떠 주시고요. 이번에는 여기 늘려줬던 6코, 6코를 9코, 9코로 늘려줄 거예요. 지금 보시면은 전단에 같은 자리에 2코 떠서 늘린 자리 있죠? 여기에 1코 뜨고 2코 떠서 3코로 만들어줄 거고요. 짧은뜨기 10코 쭉뜬 다음에 여기 2코씩 늘려준 자리에 1코, 2코, 1코, 2코, 1코, 2코 이렇게 늘려주고 쭉뜬 다음에 여기도 1코, 2코, 1코, 2코 이렇게 3코씩 떠서 늘려주시면 돼요. 빼뜨기 했던 첫 번째 자리는 짧은뜨기 한 코만. 첫코 자리는 한 코만 떠 주세요. 그리고 그 다음 코에는 같은 자리에 두코 떠서 늘려 주시는 거예요. 하나, 같은 자리에 하나 더. 그리고 각 코에 한 코씩 짧은뜨기 10코. 하나, 둘, 10 1 0 번째 코까지 떠주고 보면은 여기 코너 부분 나오죠? 같은 자리에 두코 뜬대, 두코 뜬대, 두코 뜬대. 한 코, 두 코, 한 코, 두코 이렇게 세번 반복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 뜨고 그 다음 코에는 같은 자리에 두코 뜨고, 다음에는 한코 뜨고. 그 다음에는 같은 자리에 두코 떠서 늘려 주고. 그리고 한번더한코 뜨고 두코 떠서 늘려서 총 9코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아홉. 코너 부분 다떠 줬고요. 이제 또각 코에 한 코씩 짧은뜨기 1코 떠 주시면 돼요. 하나 둘, 셋, 열. 여기 두번더 늘려주셔야 되죠? 한코 뜨고, 두코 뜨고, 하나, 그 다음 코에, 하나, 같은 자리에, 둘. 한번 더, 짧은뜨기 한 코, 그 다음 코에, 짧은뜨기, 두코 떠서 늘리기. 네, 이렇게. 여기도 아홉 코 만들어줬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는 기둥코랑 연결되어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뜨시면 안 돼요. 첫 번째 코자리에다가 빼뜨기해서 연결해주고요. 여기서 바로 방금 빼뜨기한 자리에다가 단수링으로 표시를 해줄게요. 조금 더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빼뜨기로 한 바퀴 쭉 돌아가면서 떠줄 거예요. 이렇게 위에 올려보면 대충 사이즈가 맞게 잘 나왔죠? 이제 보이는 V코마다 빼뜨기로 쭉한 바퀴, 여기 단수링 전까지 떠주시면 돼요. V코에다 찔러 넣고, 빼뜨기. 다음도 찔러 넣고, 빼뜨기. 이때 빼뜨기 너무 타이트하게 하면은 이 덮개 모양이 약간 틀어질 수가 있으니까 너무 타이트하게는 하지 마시고요. 모양 잡아가면서 빼뜨기 떠주세요. 여기는 입구 부분 뜨면서도 해봤기 때문에 쭉 돌아서 뜨고 오도록 할게요. 전 자리까지 빼뜨기 해주시고, 이제 가방에 연결할 만큼 실을 남기고 잘라주세요. 저는 한 90cm 정도 남겨줬는데요. 실은 이제 부족한 것보단 남는 게 나니까 넉넉하게 남겨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잘라주셨으면 당겨서 빼서, 이제 여기도 단수링 자리, 다음 자리에다가 통과해서, 네, 이렇게 정리를 해준 상태에서 이제 덮개 부분 연결해 보도록 할게요. 가방 몸통을 가지고 와서 이제 이 실이 달려 있는 쪽이 가방 안에서 연결될 부분이에요. 이렇게 놓고 이 정도?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가게끔. 저는 자석단추를 여기 가운데다 연결을 해줄 거예요. 그리고 이 덮개 부분은 요쯤에 아마 연결이 될 거예요. 이렇게 맞닿을 수 있게끔. 또 너무 끝에 연결을 하면 이게 좀 덜렁거리는 느낌이 있을 수 있, 있으니까 살짝 안쪽으로 들어가게끔 자리를 잡아주세요. 여기에 시침핀으로 고정을 해준 다음에 돗바늘로 꿰매시면 훨씬 더 편하실 수 있는데 저는 시침핀으로 고정을 한 다음에는 도저히 꿰매질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여기를 잡고 확인을 하면서 꿰매도록 할게요. 이 정도. 이렇게 V자가 보이는 곳이 앞면에 와야 돼요. 이제 안쪽면은 지읒자 모양, 이렇게 가로줄이 쭉 있는 여기가 안쪽 면이 될 거고요. 여기서 이제 뒤쪽으로 한번 빼준 다음에 몸통 부분과 꿰매 주도록 할게요. 뒷부분에 한번 찔러서 통과를 해 줄게요. 이 실이 잘 걸릴 거예요. 꿰맬 때는 이 바늘은 제가 지금 돗바늘이 부러져갖고 사용을 하는 건데 그냥 스틸 돗바늘이 훨씬 더 꿰매시긴 편하실 수 있어요. 여기서 위로 이동을 시켜줄게요. 덮개 부분이랑 맞잡고 통과되는 자리로 해주세요. 한번 연결을 해준 다음에 이렇게 한 바퀴 돌아가면서 튼튼하게 고정을 해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위쪽으로 해서 빼뜨기 라인 밑으로 바늘을 찔러 넣으면 훨씬 잘 빠져나와요. 이렇게 통과해주시고, 옆으로 이동해서 또 덮개 부분 찔러 넣어서 해주시고, 옆으로 이동해서 빼뜨기 라인 밑으로 같은 구멍으로 또 나오면 실이 빠지겠죠. 그러니까 다른 구멍으로 살짝살짝씩 이동하면서 덮개랑 몸통을 연결을 해주셔야 돼요. 찔러보고 쑥쑥 나오는 데가 있을 거예요. 꼈다 하면 그냥 빼고 다른 데를 찾아서 또 찔러 넣어서 연결을 해주세요. 다시 달고. 안 나오면 뺐다가 살짝 이동해서 여기는 이 앞을 질러가면 실이 보이잖아요. 밑으로 이동을 살짝 해서 엄청 꼼꼼하게 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냥 들뜸 없이 이런 것잘 연결만 해주시면 돼요. 이제, 꾸주셨으면 확인 한번 해주시고, 실을 가방 안쪽으로 정리를 해주시면 돼요. 네, 이렇게 가방 몸통에 덮개 연결해 줬고요 이제 이 안쪽에는 자석 단추, 이 위에는 금속 라벨을 같이 달아보도록 할게요. 자석 단추 달아볼 건데요. 좀 두꺼운 면을 여기 가방 몸통에 달고 덮개 부분은 얇은 부분을 달 거예요. 여기 가운데 다 그냥 단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는 위에 보면 코너 부분에 빵꾸 뚫린 데 있죠. 여기 그냥 맞춰서 이쯤에 달아주니까 괜찮더라고요. 이쯤? 이렇게 밑에 달아주시면 되고요 위에도 위에는 자석 단추를 달고 어, 라벨까지 같이 달 거기 때문에 실을 조금 넉넉하게 준비를 해주세요 지금 표시되어 있는데 보다 살짝 위쪽에 달도록 할게요 여기를 기준으로 위에 거는 납작해서 조금 더 달기가 편해요. 이렇게 다 꿰매주셨으면, 바늘을 찔러서, 앞으로 보내줄게요. 이 코너 부분에, 살짝 가려지게 달아보도록 할게요. 네, 저는 가방을 만들고 45g 정도가 남았어요. 크로스백 타입의 길이로 끈 만들 수 있을 것 같고요. 베이지색에 달아준 부자재는 이 버클로 길이 조절이 가능한 끈인데요. 뭐 숄더 타입, 크로스 타입까지 가능하세요. 저는 이렇게 달아서도 사용을 할 거예요. 원하는 길이만큼 가방 끈쭉 떠서 이 오링 두 개나 회전식 꼬리링 두개 연결해서 사용하시면 되는데요. 원래 사용했던 오링은 이거보다 작은 사이즈예요. 원래는 28mm짜리 두개 사용했는데요. 지금 이 사이즈가 없어서 35mm짜리 두 개로 연결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가방끈에 오링을 연결하는 방법도 두 가지예요. 그냥 쭉다뜬 다음에 이 꼬리실 남겨서 돗바늘로 감아가면서 이렇게 연결해주는 방법과 처음 시작할 때 오링 연결해서 사슬뜨기 쭉 뜨고 되돌아올 때 반대편 오링도 연결해갖고 떠주는 방법이 있는데 영상에서는 이 방법으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붓바늘로 연결하는 거는 얼마든지 편하게 하실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양쪽에서 실을 정리를 해주게 되면은 이게 이제 촘촘하게 떠지는 게 아니라 빼뜨기랑 긴뜨기랑 번갈아 가면서 떠지게 돼서 실을 꼼꼼하게 숨겨도 좀잘 빠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양쪽에서 실을 숨겨주는 것보단 한쪽에서 숨겨주는 게 조금 나을 것 같아서 이 방법으로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기초코 사슬뜨기 쭉 떠서 시작을 해주실 건데요. 손에 실을 걸고 매듭을 지어야 되죠? 이 매듭 질때 오링을 걸어서 연결을 해줄게요. 안쪽에다 넣고, 한 바퀴 돌려서, 요 때, 오링을 코바늘에 걸어주세요. 이거는큰 사이즈로 지금 사용을 하고 있어요. 실 감아서, 요 오링을 같이 걸어서 통과를 해주세요. 이렇게 시작을 할 거예요. 그리고 사슬뜨기 뜨는데, 요 꼬리 실 한번 올려서, 사슬뜨기 해 줄게요. 하나 둘. 저는 사슬뜨기 100코를 떠서 끈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이 사슬뜨기 길이는 체형이나 취향에 따라서 원하는 길이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맞춰서 떠 주시면 돼요. 이 사슬의 길이가 길면은 뒤에서 사슬을 풀어 주면 돼요. 근데 짧으면은 더 이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사슬 길이를 조금 넉넉하게 잡아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100코 떠서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일단 하나, 두 개를 떠놨어요. 그 다음에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마저 떠오도록 할게요. 열 하나, 열 둘, 열 셋, 열 넷, 98, 99, 100. 이렇게 100코 다 떠줬어요. 사슬뜨기 다 떠주셨으면, 이제 여기서 오링을 또 하나 걸어줄게요. 실 걸어서 다시 빼뜨기 하고요. 이제 이 사슬을 돌려서 코산 부분에다가 긴뜨기랑 빼뜨기랑 반복해서 뜰 거예요. 이 코산에다가. 다음 코자리에다가 긴뜨기를 떠줄게요. 긴뜨기는 바늘에 실을 한번 걸어서 이 코산 부분. 바늘 찔러넣고 실 걸어서 빼주세요. 그러면 짧은뜨기랑 다르게 매듭이 3개가 걸려있죠? 요거를 한 번에 빼주시면 긴뜨기예요. 긴뜨기 한코 떠주시고 다음 코 코산에 바늘 찔러넣고 빼뜨기 그 다음 코에 긴뜨기 바늘에 실 감아서 코산에 찔러 넣고, 실 걸어서 빼서, 매듭 3개 한 번에. 그 다음 코산에 빼뜨기. 이렇게 긴뜨기와 매듭 3개 빼주시면 돼요. 그 다음 빼뜨기를 반복해서 쭉 끝에까지 떠주시면 돼요. 그러면 한쪽은 이렇게 납작한 모양이 되고, 이 뒤쪽은 이렇게 볼록볼록 무늬가 생겨요. 혹시라도 실이 여유가 없을 것 같다 하시면 여기서 긴뜨기 하지 마시고요. 그냥 빼뜨기로만 쭉 사슬뜨기 돌아가면서 떠주시면 실도 많이 안 들고 이제 끈도 좀 깔끔하게 만드실 수 있어요. 실이 좀 여유가 있다고 하시면 이렇게 긴뜨기와 빼뜨기를 번갈아가면서 떠서 무늬를 만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코산에 긴뜨기 하나, 빼뜨기 하나. 이렇게 쭉 끝에까지 떠오시면 돼요. 저는 그러면 마저 떠오도록 할게요. 긴뜨기, 빼뜨기. 빼뜨기 하고, 긴뜨기, 긴뜨기하고 이 고리 있죠? 여기다 바늘 찔러넣어서 빼뜨기 해줄게요. 그리고 실 잘라서 이제 마무리 해주시면 돼요. 여기 이렇게 매듭이 걸려있는 상태죠? 여기로 한번 통과를 해줄게요. 밑으로 빼서 처음에 그 꼬리실 있잖아요. 이걸 두 개를 같이 묶어주세요. 고정을 해주고 이렇게 각각 좀 다른 방향으로 숨겨주시면 돼요. 이렇게 하면은 좀 쉽게 오링을 연결할 수가 있는데 아무래도 이 연결된 부분이 조금 약하다고 느껴지실 수도 있어요. 그래도 나름 튼튼하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이제 여기서 이제 남은 실만 숨겨주시면 돼요. 두번 묶어줄게요. 이게 긴뜨기를 뜨고 빼뜨기를 해서 숨길 공간이 좀 마땅치가 않아요. 그나마 긴뜨기가 있기 때문에 약간은 가능한데 잘 빠질 수가 있으니까 사이사이로 통과해 주시고 이 뒤편에서 이렇게 사이 있죠. 근데 저랑 같이 사슬뜨기 100호로 뜨고 나면 이 끈이 조금 짧다고 느끼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이거 끈 이렇게 늘려주시면 늘어나거든요. 사용하다가 늘어난 것보단 좀 짧게 뜨고 늘려서 사용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서 타이트하게 떴어요. 12g 정도 남았네요. 혹시라도 여기 숨겨둔 실이 자꾸 삐져나온다 하시면은 접착제 같은 걸로 이렇게 고정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제 가방에 끈을 연결해주는데 저는 무늬가 겉에서 보이게끔 여기가 판판해서 어깨에 닿는 부분이 편하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가방 양쪽에다가 걸어줄게요. 걸고 빼고가 쉽게 가능하니까 맞춰가면서 자리를 잡아주세요. 네, 이렇게 완성했습니다. 오늘 만들어 본 가방 어떠셨나요? 준비된 영상은 여기까지예요. 저는 다음에 더 나은 모습으로 또 찾아뵙도록 할게요. 안녕히 계세요.